이 기초 체력 측정 평가에서 많은 기록들을 세웠습니다. 체력 왕을 세 번 땄다고 하셨는데 그 종목이 뭡니까? 팔굽 펴기, 윗몸을 익히기, 그다음에 이제 3kg 뛴 걸음. 기록을 세우셨다고 그래가지고. 네. 3kg 저는 팔굽 펴기를 2분에 178개. 178개 하는 숫자 좀 들어본 적 없어요. 아니 이걸 안 쉬고 178개 하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건데 2분에 그렇게 했다는 거는. 그러니까. 아 명상 한번 보고 싶다. 윗몸을 기는 140개. 3kg 뛴 걸음은 9분 안에 들어갔어요. 몇 분 안에? 일단 육군 초급 기준은 팔굽 펴기는 72개, 2분에 72개, 윗몸을 기기는 86개, 뛴 걸음은 12분 30초 이내입니다. 이게 노력을 하시면 누구든지. 압도를 많이 당했습니다. 눈빛도 다르고 겸손하지만 그 안에 도사리고 있는 어떤 강인함, 독고. 아, 이런 분들이랑 같이 생활을 한다?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서희 명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제가 좀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처음부터 잘한 사람은 없습니다. 근데 처음부터 열심히 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네, 저였으면 좋겠고 지금 제가 이거 차고 있는 것은 중량조끼인데 한번 들어보십니까? 네. 네, 한번 들어보십시오. 무게가 좀 있지 않습니까? 한번 들어보십시오. 제가 좀 체구가 작아서 남들보다 좀 뒤처지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려고 쉴 때 저렇게 중량조끼를 차고 다닙니다. 끝까지 가면 내가 다 이길 수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포기 안 하고 꼭 최정예 전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저는 전반기 최정예 전통에 도전했던 중사 이요한입니다. 최정예 전통을 달성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. 그리고 전반기에 마지막까지 갔던 만큼 여러 가지 노하우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군 생활을 마치고 전역을 하게 됩니다. 근데 이게 마지막 세 번째 도전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제 명예를 지키고 전역을 하고 싶습니다. 이게 뭐 다 드라마입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가 지금 괴물 숙소입니다. 아, 왜 이렇게 걱정하십니까? 길 자리 맞습니까? 아, 코스가 되게 정신 차리게 하는 느낌? 큰일 났다.